소선아. 태산 씨. 소선아. 태산 씨. 소선아. 왜 그래? 왜 소복을 입고 있어? 잘 있어요, 일국 아버지. 이제 날 당신 마음속에서 지워요. 난 이제 진짜 광대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을 헐헐 날아다니려고요. 소선아, 그게 무슨 소리야? 소선아, 소선아, 소선아! 일국아버지! 조심해! 왜 그러세요? 무슨 안 좋은 꿈이라도 꾸신 거예요? 세상에, 땀 좀 봐. 여기가, 여기가 어디야? 여보, 집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부조관이란 데서 술을 드시고 잠이 드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고모부가 가서 오셨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세요? 난 이제 진짜 광대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을 헐헐 날아다니려고요. 여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여보세요. 누구? 어, 사내미가 웬일이야?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지금 연락이 왔는데요. 소선이가. 소선이? 아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우리 소선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야? 소선이가 총을 맞아서 위독하대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소선이 뭐가 됐다고? 방금 전에 민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소선이가 전방에서요. 공비들한테 총을 맞고 지금 군인들 병원에 있대요, 어머님. 뭐라고? 그 애가 총을 맞아 소선이가 어머니! 그래. 그 애가 있는 곳이 지금 어디야? 강원도 철원 근처에 있는 야전병원이라고요. 일국이가 받아보거라. 여보세요? 예, 맞는데요? 아버지, 박보살이라는 분이 아버지 좀 바꿔달라고 그러는데요? 박보살. 예, 전화 바꿨습니다. 이보게, 날세. 놀라지 말게.
소선이가 말일세. 그 아이가 일을 당했다네. 총을 맞고 다 죽어가고 있대요. 내 말 듣고 있나? 네. 지금 강원도 철원에 있는 군인 야전병원에 있다네. 위독한 모양이야. 지금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은 자네뿐이야. 미군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네. 자네라면 미군들을 잘 알 테니 무슨 수가 있지 않겠나? 아, 이보게, 내 말 듣고 있는 겐가? 네.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애써. 마지막에 될 줄도 모르니 소선이의 아들을 그 애한테 데려가 줄 수 있겠나? 이 늙은이 부탁일세. 네. 형님. 오빠. 아, 태일아. 나 지금 빨리 나하고 좀 가야 되겠다. 일국이도 옷 입고 돌아와. 빨리. 회사 아니 공병대 스미스한테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밟아! 아, 형님,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강원도 철원에 있는 국군 야전병원에 가야 돼! 지금 당장 가야 돼! 예? 아니, 거길 어떻게... 아니,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 형님! 어떻습니까? 그 상태가 어때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몇 시간 못 넘길 것 같소. 아니 무슨 소리! 아니 저기 제발 살려주세요. 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만 주세요. 너무 늦었어요. 아니 어떻게 좀 해! 뭐란 말이에요 제발! 너무 늦었어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몰핀을 놔줬어.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다요. 보살님, 어머니, 소선 언니가 어떻게 해요, 어머니? 호들갑 떨지 마라. 지금 상태가 어떻대요? 크게 다친 건 아니겠죠? 매우 위독하다는 것만 알지 그 이상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위독하다는 것밖에는
여보세요? 국 사장님, 저 혜영이에요. 아니, 혜영 씨가 거기는 어떻게? 아무튼 걱정을 했는데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박보살 어른 계십니까? 실은 어제 천 사장하고 부조관에서 예, 만취가 돼서. 예? 아니, 뭐라고요? 소선 씨가요? 마침 전선으로 가는 미 고문단 수송기를 얻어 탈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네, 스미스 중위가 애를 썼습니다. 저 형님, 수선 누님한테 벌써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면 어떡하죠? 저 한 시간 정도면 사단 사령부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전병원까지 가는 집 차량 대기시켜 놓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많이 오네. 그렇지? 우리 마을은 해마다 겨울이면 이렇잖아. 조선에서 눈 제일 많이 오는 곳이래. 자. 왜? 업어줄게. 어서. 뭐하고 있어? 으쌰. 많이 벌다가 나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소선이는 꼭 내 색시 삼을 거야. 힘 안 들어? 안 들어. 소선아. 일국이 아버지. 소선 씨. 정신 차려요, 제발. 미문단 부상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죠? 아, 그 미문단이요? 미구역입니다. 빨리 가자, 빨리!
천사장.